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어떻게 침입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어떻게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단백질로 세포를 무장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여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식품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아까 체세포가 듬성듬성 털이 났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섯 가지 기초식품군, 아까 보여드렸던 자전거 바퀴처럼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발효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 또는 김치나 또 유산균과 같은 그러한 발효된 식품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효소에 의해서 충분히 세포가 당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포 소통에 면역을 올리는 그런 당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효되어 있는 식품을 드시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당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 바나나나 배 이런 것들은 껍질을 벗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것은 식품 자체에 효소가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라든가 피자나 혹은 또 빵이라든가 이러한 식품들은 껍질을 벗겨놔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이런 것은 식품 자체는 효소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품을 먹으면 몸 안에 있는 효소가 그 식품을 대사해내는데 너무나 많은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히 대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식품, 자연식품을 먹어야 당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고루 섭취하되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이나 두부나 콩 또는 생선, 고기 이러한 식품들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당 단백질이 그 면역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료거든요. 그래서 당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포 면역에 도움이 되는 당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마나 미역, 톳, 알로에, 노루궁뎅이 버섯, 전복이나 또 해삼 이러한 그 해산물 종류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크림베리나 모유 같은 것도 당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평상시에 편식을 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내 몸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할 때에는 당단백질을 모아놓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를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밤 11시 전에 취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이 뜨면 그큰 바다도 들어갔다 나갔다 조수간만에 차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컴퓨터를 하느라 핸드폰을 하느라 밤 1시, 2시, 3시까지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적혈구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래 위에 마이너스 전화를 뜹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서로 붙으면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혈구가, 적혈구가 혈관 안에서 동동동동 떠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혈구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딱 붙어버리면 연전현상이 일어나서 혈구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면역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트래픽 잼에 걸려있는 앰뷸런스처럼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밤에 일찍 주무시고 핸드폰을 적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역세포의 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에 500ml는 땀으로써 수분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이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면역 기능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운 음식, 건조한 음식, 튀김 음식, 주류, 이러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에는 겨울에 따뜻한 양기가 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우리 몸의 제일 위에 있는 장기는 폐잖아요. 그런데 이 폐에 건조한 기운들 올라오고 매운 것을 먹고 열이 차는 음식을 먹으면 이 폐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고 감염이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에는 매운 음식을 적게 드시고 술도 적게 드시고요. 건조한 거 튀김 음식 적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 단백질로 세포를 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면역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시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것은 더보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